저는 민생경제연구소에서 일하는 진걸이라고 합니다. 강득구 의원님 오셨습니다. 검사를 검사하는 모임에 오동현 대표 변호사님 오셨습니다. 민생경제연구소 박영선 운영위원장 참여해 주셨습니다. 아까 소개해드렸던 이 사건의 공익 제보자 재미교포 목사님 최재형 목사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퇴진과 혁신 모임에 김종욱 운영위원님 임세은 운영위원님 오셨습니다. 예, 먼저 기자회견 취지 말씀을 강득구 의원님께서 해주시고 각계 인사들의 짧은 논평이 있도록 했습니다. 예, 인사드리겠습니다. 안양시 만안구 출신 강득구 의원입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정치는 없습니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정의도 죽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국민의힘은 대통령에게 싫은 말 한마디도 할 수 없는 정당이 됐습니다. 또한 권력자 비리와 의혹은 수사할 수 없는 게 대한민국의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지난 주말 정치권을 뒤엎은 뉴스가 있었습니다. 대통령실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사퇴할 것을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상대 당의 일에 대해서 왈가 왈부할 생각은 없습니다만 우리는 이번 사태를 보면서 다시 한번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김건희 세 글자는 그 누구도 입에 올리지 말라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분명한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심지어 대통령은 최측근 신복으로 불리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도 똑같은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의혹과 논란 그리고 해명하라는 국민의 목소리는 계속 커지고 있지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서울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우리 최재형 목사님이 밝히신 명품백 수소 의혹까지 감추려고 하면 할수록 커지고 새로운 의혹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권력자 수사 비호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도 적용됐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딸 스펙 수사와 관련해서 1년 8개월 동안 뭉개다 결국 불송치 결정된 것입니다. 조국 전 장관 딸에 대해서는 가족 대화방 공개할 정도로 잔혹하게 수사하던 수사기관과 한동훈 비대위원장 딸을 수사한 수사기관은 다른 나라입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 딸의 봉사활동 의혹에 대해서 드리고 싶은 말이 많습니다. 반드시 의혹의 진실을 밝히는 시간이 올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저 그리고 우리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이 조만간 진실을 국민에게 밝힐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대선에서 누구를 지지했던 간에 대한민국을 이끌 대통령이 윤석열 후보가 됐습니다. 그런데 뽑힌 사람은 대통령이 아니라 김건희 호위무사라는 현실에 분노를 참을 수 없습니다. 진실을 감추려 해도 감춰지지 않고 결국은 드러난다는 것은 역사가 말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진실을 끝까지 감추는 모습 결국 국민 심판의 시계가 더 빨리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윤석열 대통령은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예, 강득권님 감사합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일부 비대위원이 김건희 특검법이란 말도 못하고 도이치 특검법이라고 엄청난 비호와 실드를 쳤는데 그래도 국민들의 분노가 들끓으니까 김건희의 기획 정도 이야기했더니 윤석열 정권에서 자기의 최측근까지도 토사구팽하려고 불법적으로 내쫓으려고 하는 게 지금의 모양새입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법률 잘 알겠죠. 사퇴 요구를 거부했다라고 말함으로써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불법적으로 정당법을 위반하고 직권남용해서 당무에 개입한 것을 폭로한 꼴이 되었는데요. 저희는 그러나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여전히 김건희 특검법이란 말조차 못하고 또 본인 딸과 관련해서 경찰이 18개월 동안 전혀 수사도 소환도 압수수색도 한 번 없이 무혐의 처리한 것에 대해서도 아무 입장을 밝히지 않는 것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 윤석열 퇴진과 민주당 혁신에 앞장서고 있는 퇴진과 혁신 모임에 김종욱 정책 박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종욱입니다.
뭐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 한동훈 비대위,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역할은 두 가지였다라는 것이 이번에 확인된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대통령 부인의 특검법 통과를 저지하는 것, 두 번째는 대통령 측근의 공천을 관철시키는 것, 이 두 가지 역할 외에는 다른 것을 부여받지 않았다. 그 이유는 소위 김건희 특검법이라고 하는 다이너마이트의 뇌관이 바로 김경률 비대위원이라는 것이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김경률 비대위원이 소위 김건희 특검법을 수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을 밝히고 마포을에서 공천을 받는다라고 얘기하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말을 듣자마자 대통령실에서 비서실장을 보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사퇴를 강권했다라고 얘기하는 건 적어도 대통령에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위임받은 권한은 두 가지 이외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은 달리 얘기하면 특검법과 명품 가방에 대해서 한동훈 비대위 위원장이 이것을 막지 못한다면 결론적으로 김건희 여사에게 제기되고 있는 의혹 자체가 사실이라는 점들을 명확히 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가장 중요한 문제는 국민이 선택하지 않은 대통령 부인이 대통령의 공적인 권한을 활용해서 버렸던 소위 이후에 명품백을 뇌물로 받은 문제나 과거에 주가 조작은 소위 주식 투자자들의 피해를 보게 하는 자본주의 시장 윤리를 어긴 가장 중대한 범죄, 이 두 가지를 막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사안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주가 조작의 범죄가 자행됐다라고 하는 것들을, 그리고 명품백을 받은 것 자체가 범죄라고 하는 것을 대통령실 그리고 대통령이 스스로 자인한 꼴이 이번 사태의 본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당연히 특검법을 수용해야 하는 것이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마지막으로 국민을 위해서 해야 될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금은 뭐 내쫓기는 모양새지만 저희들이 보기에서는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기자님들도 보셨죠, 생생히. 김건희 특검법이라는 말을 못했고 도입특검법이라는 거짓말을 퍼뜨리고요. 그 다음에 문재인 정부 때 검찰 의견사라고 하는 황당한 또 거짓말을 했습니다. 2022년 12월 30일 날 본인이 법무장관 때 김건희 최은순 세력이 무려 23억이나 되는 주가 조작 불법 부당이득을 얻었는데 그걸 본인 법무장관 치하의 검사들이 법정에 낸 의견서에 23억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가 다 입수해서 읽어보니까요. 근데 그걸 문재인 정부 때 일이라고 거짓말하다 딱 들킨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건희 기획작건했다는 이유만으로 이 내쫓긴 모양새, 정말 우리 국민들이 너무나 분노하고 한탄을 이어 생각합니다. 이어서 퇴진각 신의 임세훈 운영위원 말씀 짧게 듣고 최재형 목사님 말씀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민생경제연구소장 그리고 퇴진가혁신 간사 임세은입니다. 왜 그분 앞에만 서면 그 모두가 이렇게 작아질까요? 대통령실 그리고 여당 일부 언론, 김건희라는 얘기만 나오면 다들 움츠려듭니다. 그분은 진짜 절대 존엄입니까? 그렇게 무섭습니까? 왜 그분 이름에 아무도 거론을 하지 못하고 그분의 여러 가지 불법적인 정황들에 대해서 다 눈 감고 귀 닫는 건지 알 길이 없습니다. 국민의 70% 이상이 김건희 특검법 거부하면 안 된다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국민이 늘 옳다고 대통령께서 얘기하지 않으셨나요? 그리고 한동훈 장관, 국민 눈높이에 맞도록 하겠다라고 했으면 말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김건희 여사는 정말 무슨 절대 존엄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선출되지 않은 대통령 배우자가 이토록 힘을 발휘한 적이 있었는지 한번 되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참 이상한 것이 대통령실이 왜 이렇게 당무 개입을 아무렇지도 않게 대놓고 합니까? 지난 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준석 당대표, 어쨌든 민주적 절차로 뽑힌 대표, 어떠한 이유로 갑자기 쫓겨났죠.
그게 대통령실에 압력이 있었다라는 권성동 의원과의 카톡도 텔레그램이죠. 텔레그램도 여러 차례 정화를 통해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당대표를 나가겠다는 안철수 의원, 나경원 의원 등등 어떤 물리적인 힘에 보이지 않는 손으로 출마를 접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희대의 명언이 나왔죠.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리고 지금도 그래서 김기현 대표를 안 쳤는데 또 그 이후에도 김기현 대표가 대통령실과 어긋난 일을 하자 또다시 떠났죠. 그리고 나온 게 바로 최측근인 한동훈 비대위원장입니다. 그런데 며칠 되지도 않아도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본인의 가장 친한 카톡 친구인 김건희 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자 또다시 사태를 종용했다라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지금까지 1년의 사태들 봤을 때 대통령실이 당무 개입을 불법적으로 한 것 아닙니까? 명백한 탄핵 사유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아무도 다루지 않고 이상하다 생각하지 않는지 매우 의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국민은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든데 여러 가지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시력 검사, 청력 검사, 독해력 검사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바이든을 난리면으로 들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불법적으로 디올백을 본 뇌물수수 사건을 무슨 기획수사, 함정수사, 정치수사로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23억가량의 주가 조작으로 인한 수익도 그건 수익이 아니고 주가 조작을 당했다라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고요. 민생을 살펴야 할 대통령실과 집권 여당은 자기들끼리 권력 싸움하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통스러운 건 결국 국민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양심이 있는 정권이라면요. 김건희 특검 반드시 바로 실행하시고 민생을 챙기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임세윤 소장님 발목 부상인데 오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 오른쪽에 이슈의 주인공이신 최재형 목사님 오셨는데요. 목사님께서 처음으로 김건희 여사를 미팅했을 때 밀실 코바나 콘텐츠로 불러드렸다는 점이 매우 중요하고요. 거기서 목사님께서 금융위원 인사 개입을 목도하고 그 다음에 탐정 취재를 괴가시 된 거고 그 다음에 서울 양평 고속도로가 왜곡되는 걸 보면서 최종적으로 공개를 결정하셨다는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활동과도 굉장히 연관이 있는 분이셔서 오늘 제가 모시게 됐습니다. 최정 목사님께서 처음에 이 공익제보를 하게 된 계기와 최근 사태에 대해서 논평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정 목사입니다. 워낙 윤석열 정부가 총체적 난국이고 국정이 워낙 부실하다 보니까 다양한 방면에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제가 경험하고 체험한 것만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저는 이제 김건희 여사를 통해서 김건희 여사를 접촉하는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가 제2부속실, 민정수석실, 특별감찰실을 설치하지 않은 그 사각지대를 활용해서 본인에게 대통령실의 모든 시스템을 집중화하고 사유화하고 또 독주머한 그 상황에서 제가 여사를 접견을 하고 또 여사와 이렇게 소통을 하는 과정에서 제일 먼저 고위직 인사 금융위원을 임명하는 그 모습을 바로 제 옆에서 전화통화하는 모습을 통해서 제가 목격을 하고 이 모든 사건이 여기에서부터 출발이 되는 겁니다. 그냥 전화 메모를 하는 정도가 아니라 본인이 인사권자의 위치에서 고위직 인사를 주무르는 그런 모습을 제가 지근거리에서 보고 경악을 하여 다음에 또 접견할 기회가 있으면 증거 채집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해서 어떻게 이렇게 몰래 카메라까지 작동이 돼서 2차 접견 때 이렇게 그것이 촬영되고 여러분에게 공개가 된 건데 저는 그렇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누누이 얘기한 것처럼 같은 고향 또 부친과 저희 큰형님과의 관계 제가 어린 청소년 시절에 또 부친이 운영한 약국을 드나들면서 있었던 그런 여러 가지 추억들이 있지만 그런 것은 학연, 혈연, 지연 사적인 감정입니다.
여러분이 저를 이해해 주셔야 되는 게 뭐냐면 저는 정을 의로 승화시켰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스스로 제가 평가를 좀 잘해서 좀 민망하기도 하지만 제가 만약에 그런 걸 묵살하고 눈여겨 그냥 두기만 하고 폭로하지 않았다면 우리나라는 바로 설 수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폭로를 한 게 계기가 된 거니까 여러분들 널리 양해해 주시고 그 외에도 직접적으로 모든 국정 정반에 걸쳐서 보고를 받고 이권 개입, 인사 개입, 국정을 거의 다 이제 대통령실에 보고를 받으면서 이렇게 수행을 한 권력의 이혼하의 한복판을 제가 목격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외신기자 클럽에서 제가 잠깐 맛보기 영상으로 천공의 영상을 보여드렸는데 그것도 역시 김건희 여사를 접견한 거에 연장선상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1차 접견을 마치고 제가 일어나려고 할 때 목사님 내가 5년 임기 내에 통일시킬 거예요 이런 말을 했고 2차 접견 때 영상에 잡혔을 때 제가 이제 남북 문제에 이제 나설 거예요 대통령 자리에 있어 보니까 이 자리에 있어 보니까 이런 일을 해보니까 이런 어투와 말투는 그분의 습관이 아니라 실제로 본인이 윤석열 남편을 앞세우고 집권을 하는 과정과 집권을 완성해서 자기가 지금 이 나라를 통치하고 있다고 하는 명확한 그런 정상적인 입에서 나온 정상적인 사고방식의 그런 언어지 그분의 어떤 언어 습관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말들이 어디서 나왔을까? 저런 통일관, 저런 대북관, 대일관, 대미관이 어디서 나왔을까를 제가 고민하다가 6년 전에 이미 알고 지낸 천공을 찾아가서 세 차례를 연속으로 만나서 한 번 만날 때마다 4시간 정도를 만나서 김건희 여사 윤석열과 천공의 관계를 국정을 관여하고 있다고 하는 인과관계와 상관관계를 밝혀낸 것입니다. 그것이 곧 언제인지 모르지만 터질 것으로 저는 지금 알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분들이 따로 있으니까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재정 목사님께서 인사계의 의혹을 목도하고 그 다음에 서울양평 고속도로 조작을 하는 거 보면서 탐정 취재와 공익적인 폭로를 결심하셨다는 내용을 기자님들께 다시 한번 제가 힘주어 강조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박영선 운영위원장 오동현 변호사님 기자회견 낭독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그 기자회견만? 아, 네. 민생경제연구소 언론위원장 박영선입니다. 그 기존 보도에 대해서 몇 가지 분석을 해오긴 했는데요. 기자회견 순서상 좀 짧게 해주시라는 말씀에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기존 언론의 본연의 기능인 워치독 기능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언론의 기능은 잠자는 개마냥 보고도 못 본 척 들어도 못 들은 척 잠잔 척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권의 경비견 호위무사 보디가드로 감춰주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반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암살 시도 정치 테러 사건에는 사건을 축소시키거나 은폐에 눈 감고 있고 선거 당시 누군가 몰랐다는 말에는 검찰의 공격 개시에 이어 사냥개처럼 물어뜯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공정도 기계적 중립도 사라져버렸습니다. 언론이 주인인 국민을 지켜야 함에도 대통령만 지키는 개가 돼버렸습니다. 관련해서 그 11월 27일 서울의 소리에서 김건희 명품백 수수 영상 공개 이후에 종편 보도들을 살펴봤습니다. 김건희 명품백으로 검색한 결과 54개 언론사에서 693개의 보도가 있었으나 그 보도의 대부분은 사건의 실체에 대한 보도가 아니라 한동훈 비대위원의 비대위원들 간의 갈등 이후의 보도만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종편에서는 TV조선에서 18건의 명품백 보도, 채널A에서 32건, JTBC에서 36건의 보도가 있었으나 이 또한 사건의 본질인 명품백 수수에 대한 보도는 몇 건이 아니고 대부분 취재 윤리에 대한 보도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최근에 자체 갈등, 대통령신과의 갈등, 비대위원
간의 문제에 대해서만 집중 보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원인, 사건의 진실은 없는데 왜 갈등이 있을까요? 왜 사과를 해야 될까요? 원인에 대한 문제 지적 없이 이후로의 갈등과 정치 공세들만 보도를 하고 있는 것, 이거 지금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과 관련해서 내부 분열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 국민들 이 꼴을 이미 본 적이 있습니다. 대선 때 이미 충분히 확인하고 봤습니다. 대선 지지율 떨어지니 사과쇼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아내로서만 역할을 하겠다고 했으나 그 이후로 해외 가고 명품 수수하고 도로 조작, 주가 조작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처음 속일 때는 속인 놈이 나쁜 놈입니다. 그러나 두 번 속으면 속임을 당한 사람이 바보입니다. 국민 여러분, 바보가 되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마리 앙뚜아네트 말로만이 아니라 연상군과 장녹수의 말로를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는 되새겨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기자회견 문낭독. 네,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 모임 대표 오동현 변호사입니다. 기자회견은 짧게 요약해서 낭독하겠습니다. 무도한 윤석열 정권에게 남은 것은 국민의 심판뿐입니다. 대한민국이 총체적 난국입니다.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 민생은 어려워지고 민주주의는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윤석열 정권이 더욱 폭주하고 있습니다. 국민을 무시한 정권의 결말이 어떤지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국민과 역사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반드시 심판받을 것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기자님들. 저기 아무튼 최재형 목사님이 국회에서는 첫 기자회견이십니다. 이 사건을 해서 관심들이 많으신 것으로 제가 생각합니다. 예, 아까 우리 시간이 짧아가지고 미처 말씀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더 이야기 드리고, 최정 목사님께 혹시 기자들 질문 받을게. 네, 네. 네. 얼마든지. 예, 이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최정 목사님께서 처음부터 이런 공익 제보를 기획하거나 계획하신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 충정으로 미팅이 신청에 선물을 카톡에 제시하면 그것도 공개된 접견실이나 대통령 집무실 아닌 경호를 시키는 방식으로 밀실 코바나 콘텐츠 얼마나 많은 비리 의혹이 제기된 곳입니까? 거기 인사들이 용산 집무실에도 아직도 가 있지 않습니까? 그곳으로 명품 선물을 확인한 다음에 불러들여서 거기서 그걸 냉큼 받는 것도 문제지만 대놓고 금융위원 인사 개입을 의혹을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고 아 이거 큰일이구나 하고 다음에 두 번째 미팅 때는 반드시 이 현장을 찍어놔야겠다라고 생각이 된 거죠. 그리고 여러분 기자님들께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실제 그 첫 번째 미팅이 2022년 6월에 있었는데 그 두 달 후에 정말로 2002년 9월 1일 날 윤핵관으로 꼽히는 인사가 금융위원회 새로 선임이 됩니다. 그건 팩트체크를 해보면 바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정 목사님의 의혹 제기가 잘못 들은 게 아닙니다. 제가 여러 번 체크했는데요. 금융위원회 조금만 치집어보시면 그분이 인수위 출신의 윤핵관 인사들이 밀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김건희 여사는 정말로 국정의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더 짙어지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취재를 하신 거고 서울 양평 고속도로 조작까지 하는 걸 보면서 결국은 목사님께서 공익 제보를 폭로를 결정하셨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한 말씀. 네. 한 말씀보다는 그냥 질의응답을 받을게요. 그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이 혹시 없으시면 저희는 다른 분들도 브리핑할 수 있어서 마무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예. 예, 예. 네. 원래 처음에 가셨을 때 금융위의 인사를 어떻게 보면 개입하는 과정을 목격하신 후에 공익제보하게 됐다고 하셨는데 그때 과정이 좀 구체적으로 어땠는지가 네네. 제 인터뷰를 하나라도 보시면 다 이해가 되셨을 텐데 한 번도 안 보셨다는 증거신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1차 접견을 하는 동안에 이렇게 가까운 거리입니다. 여기에서 우리
요 거리뿐이 안 되는 거리에 제가 앉아 있으니까 어딘가로부터 전화가 오니까 여사가 전화를 받았는데 그 전화 내용이 금융위원을 인사하는 내용을 누군가와 통화하는 내용이었는데 그 통화 내용만 들어도 여사가 인사권자의 포지션에서 딱딱딱딱 이렇게 지시하고 하는 그런 통화 내용이라서 제가 깜짝 놀랐죠. 저는 여사하고 대선 기간 후보자 부인 시절 때부터 윤기준 교수, 윤석열의 부친이 운명할 때까지 소통을 했으니까 굉장히 많은 대화를 나눴는데 제가 받은 요구한 연봉 인상은 사회적 약자를 돌보고 정말 사각지대를 돌아보고 그런 일을 해주십사라고 나는 당부를 드렸고 그런 줄만 알았는데 취임식 이후에 5월달 접견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게 그 5월달 이후에 6월 중순에 여사를 만나는데 내가 만나는 자리에서 그렇게 아주 그냥 너무나 이제 불량한 모습으로 접견하는 태도가 너무 이제 아주 그 영부인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접견을 했을 뿐만 아니라 인사권을 주무르는 통화도 내 앞에서 아무런 꺼리낌 없이 하는 걸 보고 심각하다고 여겨서 제가 집으로 돌아와서 한 달 동안 고민하면서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그 다음 접견 때 제가 증거 채집을 위해서 그냥 손목시계, 전자손목시계에 동영상 기능이 있는 걸 차고 들어가서 그 모습을 촬영했던 것이 이번에 이렇게 문제가 됐던 겁니다. 네. 다음 브리핑 기다려가지고 제가 네. 한 번만 더. 예, 한 번만 더. 예. 윤기준 교수와 소통을 하셨다고요? 윤기준 교수 운명할 때까지 김건희 여사와의 소통 기간을 내가 리밋을 정해준 겁니다. 윤기준 교수하고 제가 소통할 일은 없고 대선 후보 부인 시절부터 윤기준 교수 장례식 때까지 대화를 나눴다는 얘기예요. 김건희 여사와 대화를 나눈 기간. 예, 이게 여러 사람이 들어도 이렇게 해석이 저렇게 위험한 해석이 나옵니다. 큰일 납니다. 아니, 예, 예, 예. 예. 마지막 한 번 더. 예. 사실에서는 계속 시계 자체가 조금 위법한 증거 채집이나 과정이 좀 위법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할 때도 조선일보가 TV조선이 의상실 몰카 촬영을 해서 그게 촉발돼서 그게 전적으로 촉발된 건 아니지만 그게 어떤 시너지 효과가 나서 결국은 탄핵까지 이어졌고 YS 김현철 씨도 국정농단 하는 거를 자기의 친한 친구 박경식 비뇨기과 의사가 녹음을 해가지고 폭로하는 바람에 감옥에 가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공익제보 차원에서 이것을 우리가 불투명한 국정운영을 하고 비공개 하에서 그런 국정운영을 하는 것은 결국은 불투명한 방법 아니면 그것을 취재할 수가 없으니까 그것은 문제 삼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구중궐 속에서 일어나는 일을 우리가 어찌 알겠습니까? 이런 방법이 아니면 함남동 관저를 가서도 백석대 설립자 장종현 씨의 고급 분재 1,000만 원 이상에 상당하는 고급 분재를 트럭으로 받는 것을 뉴탐사가 지난해 연초에 폭로했지 않습니까? 관저를 가서도 그런 선물을 받는 행위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런 걸 여러분들이 취재해 주셔야 됩니다. 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하고 비리를 권력의 비리를 파헤치는 일에 여러분들이 앞장서 줬으면 좋겠고 저같이 이렇게 취재를 하는 사람을 놓고 그것을 가지고 난도질하는 게 언론의 기능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그러면 제 기자님 혹시 더 궁금하신 건 저쪽에서 저희가 답을 해드릴게요. 여기 기다리신 분들이 많아가지고요. 죄송하네요. 자, 기자님도 오늘 저희들 목소리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인사드리고 모든 일정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